예, 안녕하세요. 서정 박철입니다. 한 50여일 동안 백화작업을 다 끝내고 한 4, 5일 정도 벽화를 그리는 것을 건조를 시켰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작업, 벽화에다가 코팅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오늘도 나와서 코팅제를 이렇게 물하고 코팅제하고 물하고 코팅하는 그게 한 80, 물이 한20% 정도 희석을 해서 벽화에다가 완전히 한번더 칠해주면은 벽도 단단해지고 그림도 조금 오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벽화 작업으로서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자, 벽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벽에 금이 가서 여기에서 습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금이 갔을 때 초창기에 초기 작업할 때그 바다로 이렇게 메꾸고 작업을 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 나와도 습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금이 가고 페인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보수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다시 보수 작업하려면 조금 힘이 들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습기가 차가지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또 보시면 제가 매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지역 신문지에 이렇게 소개가 됐던 그림입니다. 자, 여기는 오신기 하는 그런 풍경인데 아무래도 코팅 작업을 하니까 약간 더 색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려놨을 때는 조금 색이 죽어 있었는데 그 코팅 작업을 하니까 확실히 좀 그림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는 무늬나로 연하고 원황새를 그리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도 코팅 작업을 하니까 색이 더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벽화 작업에서의 중요한 것이 벽을 보고 처음에 그 벽에 어떤 흠이라든지 금이 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메꾸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금간돼서 습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미세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접시꽃을 그렸는데 뒤에 보면은 그 거늘진 그런 그림이 들어가니까 더 접시꽃이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켈리와 그림이 합쳐져서 그렇게 작품을 한 것입니다. 자, 너와 내가 손을 잡으면 예쁜 풍경이 돼. 좋은 문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국인데, 자, 여기도 세상에 가장 행복한 꽃이 피었습니다. 자, 켈리와 작품. 여기는 이제 무늬화로 매화를 그렸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가 아리랑 고개이니까 그 아리랑 춤추는 모습, 소나무 밑에서 여인네들이 그런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자, 여기는 고모의 매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또 보면은 국화하고 장딱, 이 가을의 어떤 그 물씨는 그 풍경을 담아 보았습니다.
자, 여기도 코팅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색이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곳이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보라고. 자, 여기는 장미꽃하고 여기에 양귀비꽃이라고 그러는데, 화병에 이렇게 담아놓고 해서, 여기도 이제 다 저희들이 코팅 작업을 했습니다. 코팅 작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색이라든지 그 보존 상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빙고라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물고기를 제작하는 곳을 만드는 곳이고 여기는 원두막을 2층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점심 한 그릇 시켜 먹고 마지막 코팅 작업, 벽화 작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벽화 작업은 완전히 오늘로써 끝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